Hi everyone.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월드와건입니다. 자, 파트 5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트 5. 자, 파트 5 121번부터.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좋은 게 많아요. 앞에는 좀 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 자, 121번부터 좀 볼게요. 자, 풀어. 아, 근데 그거 풀기 전에 A, B, C, D를 보니까, 요 occasion, occasionally, 자, occasion도 그 다음에 occasional. 자, 이게 그 단어의 형태 문제죠. 형태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해석은 조금 좀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그 문맥에서 여기 들어가는 단어에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이제 사실 그것만 알면은 답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from birthday to anniversary.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from to. 프롬 투가 그 생일에서 기념일 투가도 나왔네요. 헐리데이 명절 그러니까 생일에서 그러니까 생일에서 출발해 가지고 기념일 명절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프롬 투가 두개 나와요. 두 개. 나 프랜치스 임퍼리엄.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자주 볼수 없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큰 상점, 큰 상점인 임퍼리엄, 이큰 상점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이제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게 이름인데, 자, has the perfect gift for any blank. 자, 여기 any가 들어왔으면 여기 뭐가 명사다, 명사. 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명사. 답이 그래서 A, occasion. 자, 그래서 자, any 어떤 행사에도 완벽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선물을 이제 상점에서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답이 A가 되겠습니다. 자, 122번. 122번. 닥터 스테인하우스. 이렇게만 보면 이게 글쎄, 뭐 독일 사람 같기도 하고. 자, plans to. 자, 뭘 계획하고 있죠? 무슨 계획이냐? 리모델. 자, 리모델을 한다. 자, 뭐를 리모델 하냐? The waiting room. 그러니까 리모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어예요. The waiting room. 어떻게? To make it more blank for patient. 아, 요 단어가 중요하네. patient. patient.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위해서 make it more, 좀더 어떻게? 자, A. durable. 아, 요거 이제 오래 견딘다. 자, B. capable. 뭐뭐 할수 있는, 뭐, 유능한. C가 답이겠죠? comfortable. 답은 씁니다. C. 그다음에 D는 reachable. 이거는 도달 가능한. 그래서 답은 C.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좀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대기실을 개조할 계획이다. 요거는 해석을 좀잘 하셔야겠네. 123번 보겠습니다. 123번. The Property Manager. 관리자. Property.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부동산 관리자가 제안했다. The Walsh Fumbling. Walsh Fumbling. 그러니까 Walsh Fumbling에 제안한 the same contract term. 더 똑같은 뭐 같은 계약 조건이란 뜻이겠죠? 계약 조건. 자, blank. Were offered to them last year. 아, 이게 이제 작년에 그들에게 제한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were offered. 자, 이게 이제 수동태 동사들 여기 뭐 주어다 주어. 자, 그럼 이 주어가 들어가려면은 주어 자리죠. 그러면은 요 주어 자리인데 그럼 요 주어가 나타나는 것보다 terms. 아, 그래서 이 선행사 terms를 받을 수 있는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 다 뭐다? A다. A. That이 되는 거죠. That. 그래서 이제 terms that were offered to them last year. 자, 그래서 요 terms에 대한 또이 후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답이 A입니다. A. 124번. 124번 보겠습니다. Because. 자, 뭐뭐 때문에. The President. 아, 이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statement. 자, statement. 대통령의 성명. 생명이 were not 아니다.
쿼티드. 아, 쿼티드. 그러니까 인용. 워 낫, 인용. 인용되지 않았다. 블랭크. 어떤 근데 ABCD 보니까 자, 이게 부사네, 부사. 인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용되지 않았다. 이제 그 문제겠죠? 자, 그래서 자, because 그래서 the interview must be revised. 아, 인터뷰는 수정돼야 된다. Before the publication. 발표되기 전에. 아, 그러면은 인용이 어떻게 되지 않았 인용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A. separately. 별도로. 별도로. B. accurately. 아, 답이 B겠네요. 정확하게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 randomly. 이거는 이제 무작위로. 그다음에 overly. 너무 몹시. 답은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125번. 125번. The filmmaker. 영화 제작자로 보면 됐고, 영화 제작자, acknowledged, 인정했다, that. 자, that, er 인정했다. 자, 뭘 인정했냐? many of the them. 자, 이건 이제 테마, 이제 주제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자, from his movies were drawn. 그러니까, 그 영화 제작자는 인정했다. 뭘 인정했냐면은, many of the, 그 많은, 주제 from his movie 그러니까 그의 영화 주제 가운데 많은 그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영화 중에서 많은 주제가 were drawn 그러니까 이뭐 그러니까 drawn 그러니까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져왔다. From his experience growing up in Alaska.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가져왔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가 인정을 했는데, 자, 뭘 인정을 했냐. 그의 영화에서 그 많은 주제들은, 그 영화에서 많은 주제들은 가져왔다. 어디서 가져왔냐. 그의 알래스카에서의 성장 과정에서 많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아마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건 알래스카에서 살 때, 자, 알래스카 살때 이제 그런 경험이다. 자, 그럼 이제 단어를 보겠습니다. 단어. 자, 단어를 보면은, seemingly. 그 외관상이 아니고, 그 probably, 아마도, ideally. 이상적으로. 자, D, largely. 아, D, largely가 맞죠? largely가. 자, 그래서 대부분, 주로. 주로. 아, 아까 주로 그의 알래스카에서의 성장 과정의 경험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로웠어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좀, 이게 지금 해석 자체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좀 않죠? 우리 한국말로 좀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26번 볼게요. 자, 126번은 거의 수학 공식처럼 푸는 문제입니다. neither. 그럼 들어가는 거? no. 답이 D입니다. D. D. 이거는 그냥 뭐 공식이죠,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토익 시험 보러 봤을 때 이거 보면 그냥 이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 이제 자, 보면은 자, near the value nor the contents of the shipment are correctly declared on the invoice.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자, the value, the contents of the shipment. 자, 그러면은 그둘다 뭐가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둘다 아니다. 자, 뭐냐? value. 이 value는 여기에서는 가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격. 자, 가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contents of the shipment. 자, 이거는 contents. 그러니까 내용. 내용. 그러니까 선적물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 무슨 뭐 제품명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두개다 가격이라든지 뭐 제품 제품이 are correctly declared on the invoice. 송장.
그러니까 송장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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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거의 수학 공식처럼 하셔야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Neither nor. 답이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D.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리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질문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토익 시험에 가깝게 오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빠이빠이.